좋은 소식을 전해줄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아시며 우리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요.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그분이 다스리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죠.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 태어난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는 그분 가까이에 있을 수 없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를 지은 벌로 죽게 되었어요. 절망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성경에는 좋은 소식도 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죄인인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만이 죄에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정말 최고의 선물이죠. 그럼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린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과연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 거라 생각하시나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인정하기, 믿기, 고백하기. 일단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분이 용서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두 번째로 우린 믿어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 덕분에 죄를 용서받았다는 걸 믿으세요. 셋째, 고백해야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라고 고백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일이에요. 이것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전도사님,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잘 도와주실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죄 용서를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줄 거예요.